3년 전 어느 날 아내가 캐네디언 타에 갔다가 느닷없이 텐트 하나 사왔습니다. 컴팩트하게 만들어진 4인용 텐트를요. 그러면서 하는 말이 이제부터 자연이 아름다운 캐나다에서 여기저기 다니며 캠핑을 해보자고 했습니다. 더 늙으면 다니고 싶어도 다닐 수 없다면서요. 그렇게 해서 우리 캠핑이 시작됐습니다. 그리고 작년에 두 번, 올해 계획한 네 번의 캠핑 중 세 번째 캠핑을 다녀왔습니다. 작년에는 얼떨결에 갔다 왔고 올해는 온타리오주에서 가장 유명하다는 곳 네 곳을 골라 예약해 놓았습니다. 요즘은 코비드 때문에 타주나 해외로 여행이 불가능해서 사람들이 캠핑장으로 많이 몰립니다. 그래서 주에서 운영하는 캠핑장 예약이 정말 어렵습니다. 이번에 갔다 온 알곤퀸 프로빈셜 파크이 특히 그래서 5개월 전에 어렵사리 잡아놓았습니다. 온타리오주와 퀘벡주에서 가장 인기 있는 캠프장이기 때문입니다. 제가 생각하기에 알곤퀸 파크는 한국의 설악산 정도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온타리오주에 사는 사람들이라면 여름이나 가을 한 번쯤 다녀가는 곳으로 생각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름에는 숲과 물이 좋고 가을에는 단풍이 끝내주는 곳입니다. 그래서 온타리오주에 사는 한국 동포들은 한 번쯤 다 다녀가셨을 것으로 그렇게 생각합니다. 저희 여기서 3박 4일 동안 캠핑합니다. 알곤퀸 프로빈셜 파크는 토론토로부터 동북쪽으로 약 270km 떨어져 있습니다. 면적이 제주도의 4배 정도로 그 안에 약 2,400개의 호수가 있습니다. 1893년에 국립공원으로 지정됐지만 온타리오주에서 관리하다가 나중에는 주립공원으로 바뀌었습니다. 때문에 온타리오주에서 가장 먼저 생긴 주립공원입니다. 캐나다에서 가장 아름다운 공원이라고 알려져 있습니다. 이곳은 아름다울 뿐만 아니라 카누나 카약 같은 수상활동, 강과 호수에서 즐길 수 있는 낚시 등으로도 유명합니다. 개인적으로 이곳이 다른 곳보다 더 아름답다고 평가받는 이유는 두 가지 점 때문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하나는 숲의 밀도가 다른 곳보다 높기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프로빈셜 파크는 어디를 가나 숲이 좋지만 여기는 숲이 훨씬 짙습니다. 저희가 산책하면서 눈으로 보아도 알 수 있지만 캐나다 초기부터 벌목이 이루어진 장소라는 점을 생각하면 어느 것보다 나무가 많다는 것을 입증해 주는 것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그래서 숲이 보다 짙고 푸릅니다. 두 번째는 숲과 호수가 아름답게 조화를 이루는 곳입니다. 대부분의 다른 프로빈셜 파크는 숲과 호수가 양립하며 유형을 자랑합니다. 조화롭기보다는 대비되는 모습이라 할까요? 하지만 알곤퀸 파크 내의 많은 호수들은 숲에 묻혀 한 폭의 풍경화를 연상시킵니다. 마치 이야기 속 요정이라도 나올 것 같은 모습으로요. 나무가 자빠져
따라서 호수도 식물들과 더불어 살아있는 생명체 같은 느낌입니다. 그리고 알곤킨 파악 내에 흐르는 옥스턴 리버도 호수의 버금가는 아름다움을 제공해 줍니다. 이런 아름다움에 이끌려 39세에 요절하기 전까지 알곤킨 파악을 그린 화가가 있으니 탐 탐슨입니다. 그는 굵은 붓과 자유스러운 색칠로 공원 내 호수와 강, 나무 등 400여 점의 유치화를 남겼습니다. 저도 이곳을 돌아보며 이 정도의 경치라면 누군가가 꼭 한번 그려보고 싶어 했겠다라는 생각을 했는데 그게 바로 탐 탐슨이었습니다. 그는 호수에서 카누를 타다 익사했다고 합니다. 자살이나 타살이었을 수 있다는 의견이 있지만 단순 익사사고로 결론을 낸 모양입니다. 젊은 나이로 세상을 등졌지만 아름다운 자연을 예술로 승화시킨 대표적인 캐나다 화가로 영원히 기억되고 있습니다. 알곤킨 파악은 남부 온타리오와 북부 온타리오의 경계를 이루는 곳입니다. 그리고 침엽수와 낙엽수가 교차하는 곳입니다. 온타리오주 가을 단풍이 시작되는 곳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가을이면 짙은 숲에 깃든 단풍이 장관을 이룹니다. 이때가 사람들이 가장 많이 몰려가는 시기입니다. 우리 동포들도 이 무렵에 가장 많이 갑니다. 여행사에서 판매하는 상품은 물론이고 성당이나 교회 같은 곳에서 단체 관광으로 많이 갑니다. 저희도 이번이 네 번째지만 세 번 모두 가을에 다녀왔습니다. 아내가 텐트를 사왔을 때 그 뒤로 준비할 것이 얼마나 많은지 몰랐었습니다. 막상 캠핑을 떠나려고 하니까 잠자리로부터 조리기구, 조명 등 준비할 게 너무 많지 뭡니까? 그래서 작년에 서둘러 이것저것 구입해 다녀오긴 했는데 캠핑 때마다 비가 문제였습니다. 다섯 번 캠핑에 비가 오지 않은 경우가 한 번도 없었거든요. 그래서 볼썽사납지만 커다란 탈풀을 사서 텐트와 탁자를 덮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많은 비에도 불구하고 큰 고생하지 않았습니다. 캠핑은 또 모기와의 싸움입니다. 저희는 짐 늘리는 것이 싫어서 모기 퇴치용 쉘터를 구입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캠핑하는 사람들 중에 쉘터가 없는 집이 우리밖에 없는 것 같았습니다. 내년에는 꼭 하나 구입해야겠습니다. 온타리오주에서 운영하는 캠핑장이 수십 곳입니다. 매년 서너 곳씩 둘러봐야 기력 떨어지기 전에 반 정도는 돌아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